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지역농협 채용 6개월 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입해 볼수 있는 3개월 컷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을 준비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금융권을 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사기업을 준비를 했던 친구분들 중에 특히 영업 쪽으로 지원을 원했던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기업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퀀스타 보건부자 조은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떠먹여드릴 채용 정보.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취업을 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번 상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하반기를 노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취업하는데 정말 힘들죠. 요전에 계속 제가 하루 종일 특강 랠리를 하고 그래도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내가 아직은 조금 지원이 가능할까? 혹은 또 이제 나이가 또 있으시고 졸업을 한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내가 이 스펙으로 취업이 가능할까? 좀더 미뤄야 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쌓여가는 공백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지역농협 채용 6개월 컷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빠르게 진입해 볼수 있는 3개월 컷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새마을금고 그리고 신협의 채용인데요. 우선 공기업을 준비를 했던 친구들, 그리고 금융권을 준비했던 친구들, 그리고 사기업을 준비를 했던 친구분들 중에 특히 영업 쪽으로 지원을 원했던 분들께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기업들입니다. 둘다 사실 상호금융이에요. 새마을금고, 신협. 그래서 상호금융이고 조합으로 구성되어서 전국에 실제로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MG새마을금고, 신협 굉장히 많이 보셨죠? 그 지점에 들어가서 근무를 하시는 겁니다. 근무의 기준은 이제 금융, 영업, 창구, 여신, 수신 업무인데 상호금융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품의 가짓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고요. 굉장히 이제 필수적인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이익 증진을 위한 좀 금리가 괜찮은 상품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판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제 업무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상행정 업무 경험이 있는 친구들에게도 굉장히 적합하다라고도 보이고요. 고객을 응대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능력이 있는 분들께도 적합해 보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새마을금고나 신협에는 승무원 출신 분들, 공기업 사무직 지원했던 분들, 일반 사기업, 대기업 준비했던 분들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을 좀 좋아하고 그리고 좀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인데 요구 스펙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스펙을 하도 많이 보니까. 그쵸? 우선 요구 스펙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금융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좀 우대되는 금융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AFPK나 신분사, 신용분석사, 그리고 투운사, 투자자사, 운용사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이 보고는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금융 지식이나 상식이 있는지를 보는 건데 재무 회계에 관련된 자산 운용, 자산 관리에 대한 자격이기 때문에 꼭 경제학과를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취득을 할수 있는 자격이고 2, 3개월이면 취득이 가능하시고요. 이런 자격들을 취득하시면 뭐 지역농협이거나 뭐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이제 뭐 사기업 취업들, 그리고 시중은행들까지도 지원이 다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어학 부분들은 실제로 여러분들 어디를 가시든 간에 공기업, 사기업, 금융권 어디를 가시든 간에 어느 정도 우대를 받습니다. 그래서 높으면 높을수록 좋고요. 안정권이라고 한다면 800점대 이상을 만드시면 굉장히 좀 안정적이겠죠. 경험이나 경력에 대한 파트 어떻게 찾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우선 경험이나 경력에 있어서는 사실 좀 어떻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냐면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있으면 좋다라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인 경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파트타이머라던가 아니면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리브앤매니저라던가 아니면 디지털 서포터즈 같은 채용들을 수시로 계속해서 채용을 하면서 근무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고객 응대하고 창구 업무 좀 도와드리면서 금융 영업에 대한 역량을 쌓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에서 휴업형 인턴을 하신다거나 사무보조 업무 같은 것들을 하셔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가장 강력한 경력은 인턴이기 때문에 공기업 체험형 인턴 혹은 IBK 기업은행 인턴 그리고 이제 4월쯤에는 아마도 한국투자증권의 인턴이들 뜰 테니까 금융권 관련된 인턴이나 파트타이머 그리고 실제로 농협 쪽 관련해서는 사무지원직뿐만 아니라 이제 창구 업무를 단기 계약직으로 뽑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보시는 것도 경력을 쌓기에는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 경력이면 다른 데 지원을 하실 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요렇게 스펙만 쌓으시면 서류는 문제 없이 합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자, 필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필기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실제로 NCS 모듈 정도로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지역농협에 비추어 봤을 때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사실 좀 6개월, 한 3개월 정도는 NCS를 공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정도는 소요가 됐다면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한 달만으로도 충분히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예체능 뭐 아니면 전문학사인데 이제 전혀 관련이 없는 전문학사를 한 친구들도 한 달 만에 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넉넉 잡아서 한 2개월 정도 잡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고요. 지역신협은 없습니다. 근데 둘이 채용 특징이 조금 다른데요. 새마을금고는 매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제 채용 공고 공채로 채용을 하는 편이고 면접은 지점마다 따로 보는 편입니다. 지역신협은 아예 지점에서 따로 채용 공고를 냅니다. 채용 포털 사이트들은 늘 좀 주목해서 집중하고 보셔야 한다라는 점이 있죠.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아마도 제 지역 농협이랑 비슷하게 뜰 테니까 보통 같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메리트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죠. 연봉이 보통 3,500, 3,300에서 한 4,500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많이 주는 곳은 4,500씩 주고 대신에 조금 바쁘지만 그만큼 뭐 많이 벌고 많이 짧고 굵게 길고 굵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조금 연봉이 조금 낮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뭐 여러분들이 널널하게 일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다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인재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채용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면접 점수가 좀 괜찮은 분들을 인재풀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지점 금고에서 갑자기 퇴사를 한 거야. 우리 갑자기 한 명이 비어. 그러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는 한 명을 따로 채용 공고를 내기보다는 인재풀 시스템을 활용해서 뽑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인재풀 시스템으로 합격하는 사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번의 면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접을 좀 잘 봤을 경우에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같이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3개월 만에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금융권 외에도 우리가 다양하게 공략해 볼 수 있는 채용 공고들, 기업들 계속해서 제가 선별해서 떠먹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채용 공고, 그리고 채용 이슈, 채용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